오늘은 Graph Convolutional Network를 다룰 거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 논문 구현 스터디에서 Graph Neural Network를 다루기 시작해서, 이거를 발표하면 다른 분들도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논문은 3,500회 이상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네, Graph Convolutional Network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안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네트워크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타입이나 프로파게이션 스텝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사진처럼 굉장히 많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오른쪽 사진처럼 텍스트, 이미지, 사이언스, 네, 뭐, 보통 분자 구조 이런 거 예시 많이 드는데, 뭐, 그런 거나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있으면 이렇게 뽑아서 공부하는 게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프가 뭔지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먼저 이제 CNN 하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하면 그 이미지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미지는 그리드 상 위에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즉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뭐 SNS나 분자 구조, 뭐 3D 메쉬나 포인트 넷 같은 그런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관계, 연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른쪽 하단 사진처럼 이미지도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는 이렇고. 그래프는 보통 엣지와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엣지에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방향이 없는 경우를 지금 가져왔지만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엣지에 웨이트가 매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표현하는 게 직접 표현하는 건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리, 각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연결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뭐 지금 0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연결만 같다면 다시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막 0을 뭐 오른쪽으로 막 옮기고 1도 막 바꾸고 그런 식으로. 네, 유클리디안 공간에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CNN 그 컨볼루션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그래프의 컨볼루션을 적용했다는 그런 점에서 좀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다루기 앞서서 이 중요한 매트릭스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아래 사진처럼 이런 왼쪽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UV 매트릭스 경우에는 대각행렬이고, 네, 나머지가 다 대각 성분만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노드 2를 보면 5랑 2, 2개랑 연결되어 있어서 2고, 뭐 2는 3개 연결되어 있어서 3,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표현을 하고 있는, 네,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그리고 인더핵렬 같은 경우에는 0이나 1, 바이너리로 표현된 행렬이고, 노드와 노드 사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1, 노드와 노드가 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보통은 대각선 방향이 0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의 그 셀프 루프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루프가 없으면 보통 대각선 방향을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그 인접 행렬을 뺀 건데, 얘도 시메트릭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 행렬이 시메트릭하고, 그리고 디그리 매트릭스는 대각 성분에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뺀다 해도 시메트릭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수학적인 걸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네, 일단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볼 건데,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프에 어떻게 컨볼루션을 적용했는지,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기에 앞서 이제 컨볼루션스러운 게 뭔지, 그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다 아시는 내용이라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RGB 세 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32 by 32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5x5 사이즈에 필터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결과로는 28x28x1이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CNN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를 뭐 플랫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셜 스트럭처가 유지되고 5x5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때 리셉티브 필드가 5x5의 이런 사이즈를 이런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순서대로 모든 이미지를 하나의 필터로 이렇게 훑기 때문에 웨이트 쉐어링을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적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야 좀 컨볼루션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 단계로 보겠습니다. 이런 컨볼루션스러운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번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보면 그냥 노드 피처는 어차피 인풋으로 넣어야 하고 로컬리티 그런 주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인접행렬을 같이 컨캐테네이트 시켜서 딥뉴럴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면 그래프에 컨볼루션 적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일단 만약에 뭐첫 포인트 노드가 뭐만 개라면 그리고 피처 디멘전이 3이라면 만 곱하기 3에다가 만 바이 만을 뭐 컨캐테네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넘긴다는 게 이상적인 컨볼루션이라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그래프 사이즈에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독립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노드 오더링 그래프는 연결이 중요한 거지 이게 막 다른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도 같은 연결성을 가지면 같은 그래프인데 이런 거에 좀 변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주의를 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무튼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 수가 그래프 사이즈에 인디펜던트하고 노드 오더링에 인베리언트하고 그리고 로컬리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드끼리는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에 컨볼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그래프가 뭔지, 컨볼루션스러운 게 뭔지, 그리고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으로부터 이런 점들은 고려해야겠구나라는 걸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볼 텐데 얘 제목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미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 태스크가 세미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뭐 노드가 뭐 n개가 있을 때뭐 100개는 레이블이 존재하고 n-100개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데 레이블이 있는 노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레이블이 없는 노드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노드 피터 그리고 뭐 로컬리티를 포함한 그런 정보를 인코딩한 히든 레이어 벡터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목적을 보면 그래프가 v,2라고 할때 v는 여기서 벌텍스고 e는 엣지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기반 신경망 모델 F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그 F를 학습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F의 인풋을 보면 X,A인데 X가 그 인풋 피처, 노드 하나의 피처를 의미하고 A는 인접 행렬을 의미하고 C는 그냥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볼 텐데 X는 디멘전이 N by F인데 N이 여기서 노드 개수고 F는 그냥 인풋 피처의 디멘전이 그리고 A는 인접 행렬이고 N개의 노드가 있으면 N by N 사이즈를 갖겠죠. 그리고 D는 이 노드 레벨의 아웃풋. 노드 하나하나의 각각의 클래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 하나하나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N by F 프라임. F 프라임은 뭐 디멘전이 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N by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면 이제 레이어 L층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아웃풋을 HL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인풋을 뭐 HL번째 그 벡터를 받고 인접 행렬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F를 지금 AHW를 곱하고 이제 논리니얼리티 펑션을 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컨볼루션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왜 컨볼루션인지 좀잘안 놓아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레이어에서 어떻게, 레이어 하나하나에서 어떻게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ABCDE라는 노드가 있고, 노드 개수가 총 5개이고, 각 노드당 피처 디멘전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H는 여기서 N by 3, 5x3의 매트릭스를 가지겠죠. 네, 이 연산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오른쪽에 투표율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H랑 W를 먼저 곱해볼게요. H는 L층의 인풋 벡터이고, W는 웨이트인데, 이 웨이트가, 네, 지금 차원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웨이트의 디멘전이 L층일 때의 피처 디멘전 by L 플러스 1층일 때의 피처 디멘전이라고 이 노란색 그 박스,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F라는 디멘전을 F 프라임 디멘전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컨볼루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32x32x3에다가 5x5x3 필터를 10개를 적용을 하면 그 다음 디멘전이 28x28x10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터의 개수가 곧그 다음 차원의 그 다음 레이어의 차원이 되는데, 여기서도 5x3에다가 3x6을 곱하면 5x6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이제 H랑 W를 집중해서 보면, H의 경우에는 지금 5x3인데, 각 로우가 하나하나 노드를 표현하는 그런 로우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이랑, 웨이트 매트릭스의 핑크색 컬럼을 곱하는 게, 네, 그 다음에 HW의 1,1의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핑크색 컬럼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핑크색 컬럼이 모든 H의 모든 로우와 지금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노드에 같은 웨이트를 곱하는 게, 모든 노드에 같은 필터를 적용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여기 씁니다.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같은, 네, 웨이트를 쓰니까 그 컨볼루션 필터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황색 컬럼도 마찬가지로 H의 모든 로우, 즉 모든 노드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지금 웨이티드 매트릭스가 3x6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6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필터를 가지니까 그 다음 차원이 6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웨이트의 한 컬럼은 하나의 필터이고, 그 모든 노드에 같은 필터를 적용한다. 네, 아직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점점 컨볼루션스러워지고 있죠. 근데 아직 그 주위 로컬리티를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로컬리티를 이제 인접행렬을 곱해서 고려를 해볼 겁니다. 지금 A 노드를 볼게요. A 노드의 경우에는 B랑 C랑 D랑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E랑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행렬의 첫 번째 로우는 0, 1, 1,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HW랑 연산을 하게 될 때, 이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만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은 B랑 C랑 D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지금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0이기 때문에 이제 A랑 E를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의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연결된 인접 노드의 피처 정보를 합칠 수 있게, 웨이티드 네, 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일단 지금 그 인접행렬의 대각 성분이 0이기 때문에, 모두 0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원래 컨볼루션 할때 자기 자신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고칠 겁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해서 이제 그 대각 성분도 1이 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인접행렬을 곱한다는 게 주위의 로컬리티나 그런 연결성을 보려고 한 거지, 얘가 많이 연결됐다고 많이 큰 결과가 나오길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웨이티드 썸이니까 많이 연결되면 많이 연결될수록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포가 중요하니까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박스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면,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A 물결은 A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구한 거고, 그리고 아까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D 물결과 D 물결이 붙었어요, 앞뒤로. 이게, 네,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D가 대각 행렬인데, 그 대각 성분이 각 로우를 써만 극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컨볼루션 식입니다. 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지 알수 있으시겠죠? 노드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드의 같은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기 때문에 이제 W만 학습하면 되고, 이제 주변 노드 정보를 고려하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고려합니다. 네, 근데 이게 컨볼루션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컨볼루션 한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컨볼루션 식이 있는데 이 컨볼루션을 패스트 어프로시메이트 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한 개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유도하는 건 생략했는데 유도하시는 게 궁금하신 분은 논문을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계속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컨볼루션스럽다는 얘기를 한번더할 건데 웨이트 곱하고 임접 행렬을 곱하면서 뭔가 자신이랑 1차적으로 한 엣지로 연결된 애들을 피처를 썸을 해서 계속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 레이어가 지금 한 층이 아니라 계속 쌓일 텐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얘가 1차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계속 더 층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많이 연결된 노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CNN에서도 층을 쌓을수록 처음에는 뭐선 엣지 뭐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형태를 잡아가듯이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또한 전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